아, 사바나. 아, 헷갈렸네. 아, 그건 알렐루야 거죠? 저 근데 로콘 원래 좋아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사바냐를 안 키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더불어 건담을 꽤 좋아했지만 5세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5세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4세대까지는 진짜 좋아했거든요, 로콘 그 켈딤인가 로콘이? 그래서 원래 제가 쓰는 팀에서 이제 최장거리 저격수는 마리 같은 게 아니라 로쿠온이었어요. 항상 주도랑 카미유랑 그렇게 셋. 근데 얘가 생긴 게 너무 별로야. 아이씨. 그러면은 이렇게 사바냐 격주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 키우겠습니다. 사거리 플러스 2 개념인데? 어. 합시다 그럼. 에이 까지 가지 뭐. 다음화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 빠르게 키울 수 있겠는데? 저거 있어서? 샤틀이 아무것도 안 달아줬었네? 사바냐 사바냐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이거 근데 오늘 엔딩 될라나? 46판네. 해야지.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나가서 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반조. 마리다, 로쿠온, 반조. 예. 반조까지만 키우면 나머지 이제 화가 올려줘야지 알아서. 이해됐어요. 외우주에서 날아온 금속 생명체 명칭은 엑스트라바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많이 약해요. 어? 헐. 솔직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키우다 보니까 키울 게 반조밖에 없어서 키우게 된 건데 저는. 정신 나간 놈. 어? 잠깐만, 시크릿 미션인가 이거 설마? 다음이? 원장님. 사겨라 그냥. 아유 답답하다. 자식들. 제 46화 우주의 늑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타이탄 응용했고, 아 주도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다 주도 걸리네. 말이다 세친. 안 쓴지 진짜 오래됐는데 처음에 너무 세서 혼자 다 잡으니까 98이야 왜 나는 했지. 화를 데려가버려 이거. 사바냐 이번 턴에 끝내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끝내버리겠어 내가. 어? 아니 메타스 말고 임마 더블 제트 어딨어. 그냥 크라프야.
나머지. 나머지 안 들어가도 되죠, 어차피. 4턴 이내에 다른 적을 전멸시킨 후에 승리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다롤드, 람베아, 발그레이, 슈데르그 등 슈데르그 중 2척 이상을 전함에 함정으로 격추한다. 2척. 안돼 임마, 그런 거 하지 마. 뭔지 몰라도 하지 마. 쟤네가 그 가밀라스한테 붙은 애들이구만. 올려라. 궁금한 게 야마토 원작에선 그럼 이게 똑같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 야마토 한 대로 얘네들을 다 잡으면서 하는 거야? 완전 학살자네.
오랜만에 로크온 봅시다. 야, V 할 때 초반부에만 이거 봤었는데. 왠지 그립네. 사스가니 스바야이나. 얏테 미세루사. 토란자. 쏘타레. 어마어마한 난사다. 올해의 終わりだ. 어, 연출이 바뀌었다. 아, 아까 연출이 바뀔 거라고 하셨지. 맞네, 바뀌었네요 연출. 원래 이 연출 아니야. 봐서 정확히 기억해요. 이거가 소레스타르 비잉이다. 커진도 생겼네. 이엑스 바로 10됐는데? 열혈 돌격. 되게 당황스럽다. 이거 화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믿겠습니다. 빗나가지만 않으면 좋겠죠. 제타가 얼마나 센데. 아, 더블 제타. 이제는 말이다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랑. 사랑. 잡을 거야. 침략자 오미노가스 와케니와 이카나이. 말이다 정중앙에 보내면 죽을걸요? 아, 다행이다. 일단 데미지가 잘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말이다 말이다 히티엔 오이로 다 죽을. 잡졸들은 밥 안 만들어줘도 니들이 와서 잡아야지. 에헤이, 하필이면 저것들밖에 없어? 근데 목적이 5턴 이내의 전멸이잖아. 아, 5턴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냥 읽겠습니다. 이번이 두 턴째라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아!
근데 카가 제타에서 카미유랑 같이 나온 애잖아요. 이제 보니까 뭐 다른 애들까지는 잘 모르지만 제타 등장 인물들은 목소리가 다 막 절규하는 듯한 느낌이야. 나는 카미유만 그런 줄 알았는데 화도 그러네요. 아, 천사예요? 그림도 착하다는 얘기죠? 다가 천사구만. 몰랐네요. 한번 볼까? 아, 안 봐, 안 봐. 준비 아이가 바로. 하루 귀여워. 그가 하래. 하루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형거. 오. 아, 이건 본 건가? 잠깐만. 어떤 거 같은데?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나? 헤헤. 오, 아프다. 또 프레임 들어가. 아, 따로 있어요? 보겠습니다. 힘으로 고리오시가 통용할라고 생각하나요? 예, 그래야죠. 이미 선택해버려가지고 다른 기술을. 아, 계속 들리냐. 바이오 센서 나이스. 화 좀 그만 괴롭히겠더라. 상관이 없네. 히라메키 쓰고 싶었는데. 야, 너 목소리 좀 매력적이다. 귀여운데? 공격의 손을 緩めるなよ. 괜찮아. 더 세잖아. 이끄세 하루. 저거 하루 하나가 하나는 형 거죠 형. 원래 로건에 타고 있어. 아, 로건. 원래 켈딤에 타고 있어. 형이 죽고 동생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연출 보면 되겠다 이제. 난사. 그 시리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토리 진행하면서 보니까 솔레스타일 미잉이랑 나데시코랑 처음 만났을 때 어? 오! 오, 죽인다! 역시
역시 로크온이다. 멋있네요. 예전이 그립긴 하지만 어쨌든 멋있다. 아무튼 솔레스탈 비니 나데시코 처음 만났을 때 로크온이 그러더라고요. 저쪽 나데시코가 2대라고? 나도 2대인데 그러더라고요. 겁나 귀엽던데 그거. 그런 드립을 칠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애가 밝아. 애가 너무 밝아. 잡을까? 잡을 수 있을까? 가? 못 잡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아, 근성 있네 얘. 근성 써? 아, 잡았네. 아, 주도 사양이라 그래도 데미지 잘 나오네. 희망되었네. 이거 잡고 빠지면 될 것 같아요, 화는. 아! 들어가. 고생했어. 오호, 좋은데? 말이다, 각성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데미지 측정 19,500? 안 그랬으면 못 잡았겠네. 아, 60기네. 와, 좋다. 저격수 그 자체다. 근데 이러면 일단 나드시고 보급 배웠네? 나이스요. 이거 아저씨 드세요. 몇 뛰지 이제? 54. 제가 반주랑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 두 턴 남았네요. 이거 넘어가면. 그럼 미리. 1점을 잡겠습니다. 아이, 저희 집이 환기가 잘 안 되는데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음식하는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2시간 전부터 김치전 냄새가. 아씨, 먹고 싶다. 나이스 마리. こちらの 사태を 上回るか?
맞다. 얘도 사거리 길죠? 가이펠론, 람베아, 슈데르그, 슈데르그, 람베아, 발그레이. 다롤드는 어딨어? 죽은 거야? 아, 저기 있구나. 야이씨, 야가 빠진 새끼 저거. 확 개타로 터뜨려버려? 어? 제가 벗은 줄 알았네. 12,000, 25,000. 제겼을까? 어차피 죽진 않을 거란 말이야, 저게. 술 한잔 갑시다. 열혈까지는 못 걸겠어요, 무서워서. 죽일까봐. 토란담! 오시마크르데! 참고로 2배속 안 눌렀습니다. 눌러볼까? 와, 열혈 걸었으면 죽었겠는데? 와, 다행이다. 아, 뭐야? 죽어라, 죽어 너. 죽으러 가자. 다비라스의 대결을 아츠라니 미세고. 그냥 피하는데? 타이 히세고, 요샤. 그래야 내라이 우츠시카 나이쇼. 남쯤이야. 핸드건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소인 타이칸. 매그넘급이야. 매그넘급. 그네오 호흡스르. 루리루리 봅시다. 이거는 타이밍 딱 맞는다. 그러니까. 안녕. 방어해. 저 잡으면 안 된다. 또 메가 입자포? 뭐더라? この 공격で 소인 타이강! 멈출 보게. 엄청난데요?
심플하고 강하다. 헤헤이. 이상한 짓 하시네.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때려도 돼. 야마토 진짜 안 키우고 싶은데 지멋대로 격추수가 올라가. 와씨, 원한 게 아니야, 강제야. 딱 3대만 넘어서면 돼요 이제. 이번 턴에 끝내야 되지 않나? 아, 다음 턴이네. 어? 잠깐만, 아 저 끝에 있는데도 잡아야 돼? 색이면 에이스. 야 이거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다행이다. 피가 제일 많은 놈. 혹시 모르니까 얘네를 걸고. 아! 온 하려 그랬는데. 2야? 3이 찬 게 아니라? 어? 아, 모자라네. 잡을라나? 에이 해보죠 뭐. 뭐 아니면 도대체 어차피 각성인데. 신도 아니야. 지가 騒ぐぜ! 이케! 류바! 너희たちの 心을 一つにする! 가라서! 스토라광장이다! 스토라! 게이드! 잠깐만! 좋은 거 아니야? 각성 있어 너? 아 각성이 없어. 어? 이러면 돼요. 여기서 베타빔으로 우리 잡힐까?
후야 잡아라. 열혈 상태잖아. 잡을 수 있어. 스타와르소. 신도라로. 쓸데없는 기우였습니다. 어! 아 잠깐만! 좆됐다! 왜 이동했지 내가? 아 뭐 좆된 것까진 아닌데 아 왜 이동했지? 아... 와 되네? 오 하느님 앞으로는 안일하게 안 굴게요.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남았죠? 미친? 미칠 때? 세척 열심히 안 써도 이런 데는 아무리 사람 걸었어.
돌격도 무서워. 이번 턴에 어차피 못 끝내겠네요, 이거. 일단 한 대 박아놓겠습니다. 17,000이네? 4턴. 내 턴이죠? 뭐야 또, 아. 할아버지! 아니, 함장님! 함장님이 왜 마리다보다 먼저 따는데요? 기분 나쁘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나 진짜. 아니, 이게, 그래. 솔직히 여기서 방어나 회피를 해도 되는데. 근데 어차피 굴러 들어온 그거면 그냥 따는 게 낫지. 라는 생각으로 접했어요. 서브파일럿을 포함해 아군 페이지가 교체될 때 SP가 풀렀어. 줄 알았어. 아, 맞다. 헤헤. 탄력. 예, 잡으면 답권이. 아, 달성입니다. 답권은 뭐야? 솔직히 이번 슈로드는 SR 조건도 되게 쉬운 편인데 제가 아니래서 놓친 게 진짜 많아요. 아닙니다. 믿어요. 잡을 수 있어요. 핏 굳이 안 해도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 잠깐만, 나 이거 말고 이걸로 잡을래. 히트를 듣고 싶거든요. 잡을 수 있습니다. 생칸 다로토 게타노 되기자네. 너 에토 백해 어서 오게. 체육지 게타 투 어류 하리케인. 소나 선샤인 아닌데 2딜 나옵니다. 역시 네타야. 재밌는 건 저게 풀버프 상태가 아니에요. 데미지 개수를 더 보고 싶으면 저 상태에서 저 새끼를 네 방향으로 포위하고
분석한 다음에 탄력 다 걸고 분석은 이미 했지만 거기에 열혈 걸고 또 뭐 할 수 있는데 게타한테 다 해주면 아마 저거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아 사이즈 보정 그거. 어? 그 데미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대방향 포위? 아 그래요? 어? 문드릴러즈 말고 다른 것도 그럴텐데? 제가 그걸 2차 3차 알파 할 때 아는 형한테 들었거든요. 네 방향으로 둘러싸고 공격하면 데미지 더 들어간다고. 야브가 누구야? 이토야? 걔가? 아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럼? 다음에 한번 실험해볼까요? 처음으로 이름 불렀네. 왜 안 뒤지고? 일단 SR은 퍼펙트. 인베이더네? 왜 나왔어? 죽이려고. 47이네. 아이고 함장님. 에이 루리루리씨 아쉽네. 괜찮아 반주 올린대. 근데 마리다가 급한데 가속 없지 너. 봤었어 저기. 어? 이동이 왜 11칸이시다? 아 아까 사람 걸었죠? 아까 사람 걸었지. 빔샵을 이거 겁나 약한데 있어봐. 죽을 수도 있어. 아 다행이다. 아 근데 4000도 깔 수 있을까? 심하다. 봅시다. 내가 몇 명 남은 거 있지? 4명 남았었죠 원래. 근데?
얘네 둘이 해내면 끝나지 않나? 루코온이랑 화했으니까 뒤로 빠져있어봐. 아이씨 반조를 때 내가 반조 때리는 게 정상이다. 어? 말이다 봅시다. 나이스 말이다. 너 이해차트 키워줄게. 뭐해? 어? 도멜이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근데 크리 안닿으면 못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크리를 띄워줬네. 걔 몇 때려? 이온포. 아 그래 이온포 써도 되겠다. 아, 저 잡고 싶다. 잡으면 돈 많이 줄 것 같은데. 루리루리. 설마 못 잡지 않겠죠? 인류には 미래가 ある. 사이즈 차이도 얼마 안 나. 이 배속으로 가자. 살짝 쫄았습니다. 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사실 얘 좀 쉬게 해주려고. 警備方向に支障ありません。塵も積もればなんとやらです。
油断はしないでください。チクモはもれ。では怪物退治と行きましょう。나드 싶고 강화해 놨으면. 어? 엘포 나이스. 충분히 이런 애들 다 잡았어. 어? 잡았네. 잘했어. 아, 왜 걔를 때려. 말이다. 잠깐만. 50%야? 나대시코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용포 한 방만. 나이스. 가자, 끝내러. 그거 걸. 근데 유니콘 원작에서 어? 집중이 걸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집중 걸리는 거? 유니콘 원작에서 원래 크샤트리아 무장으로 만들만한 게 없는 건가? 뭐 저거밖에 안 좋냐? 크샤트리아 꽤 인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아쉽다. 대안! 그거 그래비티 블라스트 대! 쇼닝 시마! 대화! 아, 원래 방어였는데. 요카이! 그래비티 블라스트! 하쌰시마스! 하쌰시마스! 겁나 귀엽네. 되게 아쉽네요, 내가 어쨌든. 첫날과 빔샵에 그 확산 그거밖에 없구나. 한내리 주병기. 어디가? 너 이제 움직일 수 있냐? 그러면은 막타는 얘로 치겠습니다. 사랑 한번 걸자. 敵が来る。シュルデ、
제트 2차 제트였나? 거기서 모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게타에 왜 로마가 아니라 저 이상한 새끼 같다고 했지? 이런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다가 어, 이 새끼 멋있구나 하고 좀 생각을 바꿨다. 아 맞다. 이건 원래 있던 거죠. 잘 생겼네. 일단 피니쉬 연출이라도 생긴 줄 몰랐습니다. 어? 아, 얘 각성 걸리지? 한번. 아니야 원래. 어 이거 아니야. これが 俺に 託された ものなんだ。 이게 지금. 근데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아 실드 판넬이 끝이었나 원래? 멍청하다. 했다. 벤시랑 갑자기? 하씨 2회차 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 갑자기 좋죠. 난 이게 되게 좋더라. 벤시 각성기? 아 2회차 더 봐야 되나? 엄마 지금부터 키우기엔 너무 노답인데? 어차피 키울럼 다 키워서 이제 느려 넘기던 얘들아? 스타트림 막 뒤지는 거예요. 사거리가 안 닿으면 어쩔 수가 없다야.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사거리가 안 닿으면 어쩔 수가 없다.
죽을라나? 思い切った攻撃だったけど。 어? 원래 연사였나? 빈민 아, 각콩이 원래 연사였나요? 아 아니야 각콩은 원래 연사였어. 어 맞아 헷갈리네. 원래 연사였어. 되겠는데? 그러면 이번 턴에 역시 우리 팀 최고의 저격수. 수박바 갑니다. 는 주드랑 헷갈렸어. 소간단히 제타를 止められると 思うな. 俺の 体を 통해서 내는 힘을. 命は 空을 支える 힘이다. 나 뭐 좀 패팅님 좀 있어. 어, 닿네 이게. 힘으로 고리오시가 통용스러 思うなよ. これでジエンドだ。 하늘에서 목욕이 떨어집니다. 좋아. 마직 엠퍼러의 최고 단점은 모자란 이동력이다. 이게 제대로 써먹으려면 그 이동속도 플러스 2 같은 거 얘 줘야겠다. 얘도 모자라지만. 자, 다시 또 꼬이네. 네. 아, 싱크로율이 낮구나. 이게 100, 아, 90인가?
이제 드네. 잡아야 되는구만. そう動くなら俺たちの可能性を示すぞユニカーン。다시 한번 봅시다。아멋있다역시다우리가최고야쎄막말로10강도아닌데쟤는진짜쎄이번턴을끝내는거는욕심같아요음악만틀어놓고끌겠습니다저음악듣고싶어서어아아저틀면음악터지겠다얘죽는다아이고우리유니콘죽는다영혼죽지않아요아근데저빌어먹을야마토는웬만한연출이전부다신이아냐이요신이아냐이요이거저거요웬만한연출이죄다그저작권걸려있어그래서더싫어그런데저작권저런전함을잡고날아가서쳐박힌다음에손으로들고브레스노바를쏜다는게
진짜. 심지어? 아, 켄시 엔트리 안에서 안 나오는구나. 안 맞을 거. 야마토는 저 것도 죄다 그거예요. 아, 진짜 야마토. 넘나 싫다. 죽을라면 멀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열혈은 걸지 말고. 오모노 시즈메테 야로세! 용아! 스토나 산쉐인다! 이파세 시메로! 오레노! 안돼! 한방에 치면 안돼! 그건 안돼! 아, 안 봐. 안 봐, 이 새끼야. 안 봐, 이씨. 어? 저거밖에 안 들었어? 저거 단단하긴 하네요. 유사시나를 하고 싶지만, 했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안 쳤었구나. 저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아 열혈 때문에 안 돼. 에이 말빵가. 부숩시다. 어? 아, 씨발. 아, 새끼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아, 씨. 다시 한번 돌려. 야, 근데 단단하시구나. 84,000원. 강철의 홈. 희망이요? 희망 아까 걸어놓고 노력은 빠졌는데 그걸 응원으로 다시 채웠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사랑 배웠네. 아, 저번에 말씀하셨지. 시드 사랑이라고. 정신 나갔네 진짜. 그러니까 데미지 증폭기가 3개야 정신기가.
야, 멋있다. 君たちテロンと我がガミラスに栄光と祝福あれ。もういっそ。스토리 보겠습니다. 어? 아, 오키타네. 아, 로콤 귀엽네요. 딱 거절한다. 귀엽다. 이거 체크포인트 각인데? 역시 나이스. 이건 뭐지? 아, 씨. 잠시만요. 지금 보려고요, 그래서. 오케이, 10개 맞아요. 10개 맞고. 2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26명입니다. 아... 겸사겸사 핫사웨이랑 리디
저거 해주면 되겠다. 토비아랑 루리. 아 루리는 못하고 비비안 사라만드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어? 아, 된 거지? 아, 놀래라. 자. 어? 아, 얘 지휘관이 없구나. 스메라기. 메라가마의 오토. 브라이트. 루리는 했고. 고우가 없죠? 테사. 테사도 없네. 아, 테사 있네. 그리고 기타. 한대지는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또 파네? 맨날 파는 거구나. 아, 강철의 이런 건가?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6화 우주의 늑대 끝났습니다.